먼저 오늘 영춘권 고수 양젠장 선수 상대 펀치 날라올 때 눈을 감고 있죠. 맹인무사 자또위치 모드로 지금 피하고 있고요. 오늘은 참교육 당한 영춘권 고수들 모음입니다. 영춘권 중국의 대표 무술 중에 하나죠. 먼저 오늘 영춘권 고수 양젠장 선수 양젠장 이름이 귀에 때려 박히죠. 화났을 때 발음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이고요. 10살 때부터 영춘권을 시작해서 평생 영춘권을 단련한 영춘권 싹고수고요. 중국 하이커우시 무술협회 부회장 역임했고요. 하이커우시에서는 나름 유명한 무술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영춘권을 전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원에서 에어로빅 가르치듯이 비슷하죠. 중화권 스타 이한걸의 보디가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진정 선수. 상대 선수는 제4회 세계 산타 유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차오 야강 선수. 야강 선수도 이름이 때려 박히죠. 이렇게 밤에 안 보일 때 눈에 띌 것 같은 그런 이름이고요. 경기 전에 링 아나운서 인터뷰하는데 홍군본가요? 둘이 싸우면 아나운서가 이길 것 같고요. 경기 각오를 물어보는데 평생 수련한 영춘권으로 상대를 가볍게 제압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젠장 선수. 자, 경기 시작합니다. 로우킥 날려봤고요. 자, 선수 서로 로우킥과 펀치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투 날리고 바로 이만 아닙니까? 허경한 펀치죠? 좀 지나긴 했는데 한류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젠장 선수 지금 표정이 진지하죠. 굉장히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표정이죠. 발차기 혹시 펀치. 젠장 선수 지금 바지가 모내기 하다가 노래에서 뛰쳐나온 듯한 영롱 후계자룩을 하고 있죠. 옆차기. 영춘권 펀치 한타 날려봅니다, 젠장 선수. 지금 잘 안 맞아서 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많이 부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뒤우리기 날려봤습니다. 밤에도 눈에 띌 것 같은 야광킹 날려봤고요. 다시 영춘권 펀치 날려보는데 정확히 상대 글로브만 때리는 정확성을 보여줬죠, 젠장 선수. 굉장히 정확하고요. 상대 글러브가 많이 달았을 것 같죠. 지금 글러브에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고요. 글러브 비싼 건 몇십만 원 하죠. 상대에게 구명적 피해를 입힌 상황이고요. 1라운드 끝났고요. 2라운드 바로 시작합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서로 공격해보고 있고요. 자, 펀치 미들킥 킥 날려봅니다, 영 선수. 자, 딕킥 날려봤고요. 자, 앞차기. 상대 펀치 날라올 때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감는데 평소 스파링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펀치를 봐야 피할 수 있는데 눈 감고 지금 감으로 피하고 있고요. 맹인무사 자또위치 모드로 지금 피하고 있고요, 펀치. 자, 펀치 미들킥 들어갑니다. 다운되는 젠장 선수. 지금 마우스피스도 탈출했고요. 식은땀 흘리고 있죠. 젠장 고통스러워 하는데 동료들 올라와서 한 명 울고요, 지금. 닥터 체크 하고 있는데 갈비뼈 쪽에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젠장. 젠장 얼굴이 경기 전보다 지금 10년은 늙었어요. 마음껏 생각한 것 같고요. 결국 실려 나갑니다, 젠장. 갈비뼈 골절 당한 것 같다고 하는데 연골 쪽을 다친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프죠, 연골 다치면. 네, 오늘은 영춘권 싹고수 대 야강 선수 대결이었고요. 다음 대결은 영춘권 고수 원칭입니다. 집안 대대로 영춘권 가문이고요. 1초당 13번의 펀치를 날린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0.07초 만에 한 번 거리죠. 자, 펀치는 잘 모르겠고 안면 근육은 1초에 13번 떨리는 것 같고요.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렇죠. 중국 전통 쿵푸 감독을 역임했고요. 현재는 고향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용권 고수 파괴신과 대결에서 방울토마토 머리 살짝 썰면서 승리하기도 했었죠. 아래 링크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 한 번씩 보시고요.
상대 선수 류우첸 현재 51세고 늦은 나이에 킥복싱을 시작해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류우첸 선수가 영춘권 삼촌을 비판하면서 양 선수 경기하게 되었는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급발진합니다. 영춘권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요. 양 선수 미들킥 날려봤고요. 자, 로우킥에 하이킥 영춘권 삼촌 펀치헌타 들어가고요. 류우첸은 킥 원칭은 펀치 위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들킥 영춘권 삼촌 펀치로 대응합니다. 지금 류우첸은 눈 씻고 봐도 없는 상황이죠. 미끄러져서 다운됐고요. 심판 날라차기로 선수 보호합니다. 원칭 심판한테 몸빵 한방 맞았고요. 다시 펀치 휘두르는데 영춘권 펀치 어디 갔나요? 지금 그냥 맞펀치를 휘두르는데 제발 한 방만 걸려라. 로또 펀치죠. 평소에 덕을 쌓고 간밤에 끔자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고요. 펀치 1초에 13번 날린다고 자랑했는데 지금 1초에 한 방이라도 제대로 날려야 되는데요. 13번 날리면 뭐합니까? 쓸게 없죠. 영춘권 들어가다가 한 방 맞았습니다. 맞은 게 아니라 앞니빨 가드로 막은 건가요? 아무튼 어느덧 지금 경기 시작 30초가 넘어서 양 선수 체력이 바닥났어요. 이제부터는 정신력 싸움입니다. 영춘권 삼촌 마우스피스는 탈출하기 일보 직전이고 후두부 누르기로 상대방을 시켰고요. 막판 힘을 쥐어 짜보는 방패살 형님들 지금 거의 바짝 마른 수건에서 물기 짜내듯이 쥐어 짜내보는데요. 이기고는 쉽고 그렇다고 없던 실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몸은 안 움직이고 지금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죠. 사실 40 넘어가면은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지금 마우스피스 물고 있을 힘도 없어서 떨어뜨렸어요. 치아 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판 주워서 그냥 물려줬고요. 면역력이 강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펀치를 밀고 들어가 보는데 갑자기 시작된 브루스 타임 차분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싸우면서 서로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심판 뜯어발립니다. 늙음하게 시작된 아야씨들 불장난을 가로막았고요. 양쪽 가정이 파탄 날 뻔한 걸 막았습니다. 심판 잘했고요. 경기 끝납니다. 판정 가는데 양 선수 다 유효타가 거의 없었죠. 지금 둘 다 못해서 난간에 봉착했어요. 심판들 판정 시간 오래 걸리는데 거의 수학 난제 풀듯이 결국 킥복싱 삼촌 승리합니다. 아까 앞니빨 한방 때린 게 춘권 대 액션 대역배우 대결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 통베이 선수 어려서부터 치권, 원숭이권 등 다양한 쿵푸를 수련했고 각종 무기술에도 능한 고수고요. 킥복싱도 수련하고 현재는 액션 대역배우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편하게 씻을 수 있게 공동 우물에서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60년대 보는 것 같고요. 대결 상대는 영춘권을 수련한 시에고 선수. SNS에서 통베이를 비난하면서 진정한 영춘권을 보여주겠다고 도발 하고요. 나의 영춘권으로 디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무섭다면 도망쳐도 된다. 도발 시연합니다. 영춘권 스승에게 영춘권 실전 비기를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스승이 윗물이 그렇게 맑아 보이진 않네요. 네. POD 오염도 초치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윗물이 많이 오염된 것 같습니다. 자, 연습 장면도 공개하는데 여친 차를 끄는 괴력을 보여줬어요. 영춘권 양 선수 만났는데 키는 20cm 차이 나고요. 몸무게는 30kg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통배 선수가 불리한 상황인데 경기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계약서를 쓰고 대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급발진합니다. 영춘권 자, 꿀밤 펀치 날리고 있는데 설전을 벌여온 만큼 흥분한 것 같은데요. 자, 펀치가 예전에 클론 강원래 구준여 밤밤 디라라 구춘 보는 것 같긴 하고 예, 계속 클론 펀치 날리고 있습니다. 영춘권 선수 케이팝을 좋아하는 친구로 보이고요. 갑자기 점프해서 펀치 날리는데 이건 유승준 열정 펀치 열정 펀치 날리다가 제대로 한방 맞았습니다. 열정 펀치 버리고 다시 클론 펀치로 전환했고요. 통비 선수 반격하는데 앞면에 펀치 들어갑니다. 공포 선수들 시합만 하면 무인 카페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24시간 앞면 개방되어 있죠. 위빙하고 펀치 날립니다. 통베이 선수 영춘권 지금 영춘권 어디다 팔아먹었나요? 기술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베이 반격합니다. 펀치 쭉쭉 밀어서 다운됐고요.
핸드폰 잠금 해제 펀치죠. 네. 잠금 해제 하듯이 옆으로 밀어서 다운 시켰고요. 자, 계속 몰아붙이는 통배. 아, 영축권 선수 덩치가 아깝습니다. 지금 신체적 이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뒷걸음질 칩니다. 지금 무너크 시전하고요. 간간이 클럽 펀치 날리고 있고요. 다시 몰아붙입니다. 통베이 펀치 들어갑니다. 아, 결국 다운되는 영축권. 자, 결국 심판이 경기 종료했고요. 아, 지금 이빨 쪽에 부상을 지금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빨을 보여줬고 있는데, 네, 통베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경기 후에 사실 팔부상이 있어서 참고 싸운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경기를 너무 빨리 말려서 중요된 곳으로 다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글쎄요, 안 말렸으면 지금 꽃동산 가는 꽃가마 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영춘권 마스터 조사야, 185에 80kg 호주 출신으로 9살 때부터 영춘권 조기 교육을 시작했고요. 17살에 영춘권 공인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에 외국 대통령, 기업 총수, 유명인사 등 경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고요. 네이비실, CIA, 경찰 각종 특수부대에서 세미나도 개최했고요. 홍콩 영화에도 출연한 적 있고, 미국, 호주 등에서 영춘권 학교까지 설립했고요.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죠. 영춘권계에서는 거의 뭐 고인물 수준의 만렙을 찍었는데요. 대결 상대는 가라데 선수, 가쿠다 노부야키, 174에 85kg, 다부진 체격으로 일본 가라데 대표 파이터고요. 이력이 특이합니다. 대학교 때 가라데 도장을 열었었는데 망한 적도 있고요. 라면 요리사, 식기 세척기 수리원 됐었고, 건설 노동자 됐었고요. 공중목욕탕에서 기도를 본 적도 있고요. 경비원이죠. 야쿠자와 시비가 붙어서 야쿠자가 던진 칼을 피하고 제압한 적도 있고요. K-1 파이터로 활동하다가 은퇴 후에 현재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쿠다 지금 몸을 잘 가꾼 것으로 보이고요. 아, 양 선수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링 중앙에서 만났는데 리치는 조사야가 더 길죠. 조사야가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손 내밀고 먼저 발차기 날려봤어요, 조사야. 영춘권 기본 자세 취하면서 펀치 킥, 자, 클린치에 니킥까지 날립니다. 다시 펀치, 자, 미들킥, 하이킥까지 가드 연박하게 걸립니다. 지금 유효타가 한 방은 넣을 법한데 전혀 안 나왔고요. 공격이 완벽하게 가드에 걸렸죠. 정확하게 가드 위로만 때리는 정확성을 보여줬어요, 조사야. 조사야 지금 다른 쿵푸 고수들과 마찬가지로 안면 가드가 내려와 있어요. 네, 안면 가드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야 로키 날리는데 어깨 맞고 휘청입니다. 지금 어깨 쪽 맞고 숭구리 당당 한번 쳤고요. 하이킥 장렬 다운됩니다. 지금 살짝 스친 것 같은데 종인형처럼 맥없이 날아갔습니다, 조사야. 그래도 바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람으로 맞은 거라서 별 타격 없는 것 같고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심판에게 괜찮다고 어필을 해봤고요. 경기 재개합니다. 조사야 미들킥 날렸고요. 하이킥으로 글러브 때렸고요. 지금 가쿠다 밀고 들어갑니다. 자, 니킥. 조사야 지금 때리고는 싶은데 팔다리가 말을 안 듣는 상황 같고요. 안절부절 펀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우킥 한번 쳤는데 펀치 3방 4방이 날라옵니다. 자, 고객의 용금을 잘 가꾸어서 4배로 불려주는 가쿠다 신용공고고요. 일본계 금융회사죠. 생각보다 높은 이율에 정신 못 차렸고요, 호주 고객. 미들킥에 다시 다운됩니다, 조사야. 이쯤 되면 조사야 진짜 종이인형인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사야 지금 상대를 조사해야 되는데 본인이 조사지고 있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긴 했는데, 자, 경기 재개합니다. 다시 밀어붙입니다. 꾸다 턱에 걸립니다. 다운 조사. 턱에 제대로 들어가서 지금 턱이 조사졌고요, 조사야. 지금 다운되고 눈 뜨고 잠들었나요? 지금 링 받아가고 눈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가쿠다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주요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어깨 맞고 휘청거렸죠? 숭구리 당당 좋고요. 하이킥 바람에 네, 날라갔고요, 조사야. 자, 로우킥 한방 투자해서 4배 네, 높은 이자를 받았고요. 네. 가드가 원래 내려가 있는데 하필이면 0.1초 동안 올라갔을 때 미들킥 들어왔습니다.
뭐 일어나기는 오뚜기처럼 잘 일어납니다. 지금 오뚜기 3분 카레를 먹었는지. 자, 24시간 열려있던 라면에 펀치 들어갔고요. 24시 무인카페 사장님 다운됐고요. 아, 조사 경기 후에 글러브 때문에 제 실력 발휘를 못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네, 오늘은 영춘권 고수들 창교육 영상 모음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